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13페이지 이 양가로 2번 대상부터 함께 보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특광시군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입안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특광시군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인접한 시군, 특광시군 다 포함합니다.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 함께 보시는데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한 계획을 말하고 얘를 집행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만 우리 집 앞에 새로 도로가 뚫리고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부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만 계획은 방향만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속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면 걔는 유효이고 위법한 절차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무효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유효, 무효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10년 뒤에 20년 전에 도시를 어떻게 성장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이기 때문에 유효, 무효 따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 공부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달리하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곳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됩니다.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 당연합니다. 만약 다르다고 하면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은 유효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만 제시해 주고 현실적인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제도로서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거든요. 그 바로 잡을 때까지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는 겁니다. 반면 광역도시계획과 다른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단은 유효하다. 무조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때는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같은 성격이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하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주시 조금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항이 있고 이 여섯 가지 사항은 항상 숙지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설 부담구역 이러한 것들은 개발 행위와 관계된 사항으로 특광시군이 관할관청이거든요. 그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새로 결정한 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문제이지만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내용을 시험에 자주 묻고 있습니다. 꼭 자주 보시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두 문제가
어디인지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집행 계획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생략하는 법은 없습니다. 기반설은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말하는데, 그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생략하면 전기, 수도 없는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끔 TV에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에 전기, 수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 보시면 삶이 참 좋아 보이지만, 두 분이 내려가시면 한 분은 3일 만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가자고 하신 분이 한 달 더 견뎌보시는데 그분도 바로 올라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설인 전기, 수도 없는 도시는 전국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생략 가능하지만 관리 계획은 생략하는 도시가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하면 국가 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안이란 말과 수립이란 말이 같고 결정이란 말과 승인이란 말이 같은데, 국토계획법을 2003년도에 제정하신 학자들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성은 없는 장기 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행정계획에 수립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그 두 가지 행정계획과 달리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립이라는 말과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 해서 수립 대신 입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헷갈리게 만든 거죠. 입안이나 수립이나 같은 의미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승인이나 결정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 입안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시의 성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발전 방안 중에 지금 당장 시급하고 꼭 시행해야 될 다양한 안건 중에 하나를 세운다 해서 얘를 입안이라 합니다. 그리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의 성장 발전 개발과 관계된 사안이거든요. 도시를 개발시키는 사는 남이 개발해 줍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겁니까? 스스로 개발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안 결정이란 말이 수립 승인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여기 입안 누가 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입안권자 차시였죠.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특별시장, 관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이들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입니다. 그리고 니언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국토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입안과 관련된 기준을 각각 열거하고 있는데, 1번은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상위 계획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그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달리했을 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일단은 유효이다. 일단은 무효는 아니다. 이 말 나와줘야지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앞서 우리 약속하셨대. 광역도시계획 수립된 곳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그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한다. 그것은 기본계획과의 비교일 때 이야기고, 관리계획과의 비교에서는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다면 일단은 유효하다. 그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계획 상세 정도, 기반설의 종류 등에 대해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 등을 두어 입안해야 한다. 차 등부터 입안해야 한다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 결정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설로서 학교가 있을 겁니다. 사람 많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의 학교는 3층이나 5층짜리 학교를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이라면 1층짜리 학교 만드는 것도 괜찮죠. 그것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이 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두고 있는데 그 헌법의 기본 이념으로서 평등권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 평등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재 사정을 고려해서 다양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사항을 차등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하여야 한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끝난다는 것을 파악해 놓으시고 얘는 차별과 다릅니다. 상대적 평등을 제도에 반영한 것으로서 차등을 두고 입안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왜 강행 규정인지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 있다 인정되면 조속히 줄쳐 놓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기본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미리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존재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 이번에 청주에 오창에 국책 사업을 땄거든요. 그게 아마 10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개발하는 비용이 100조이거든요. 그러면 평택이 반도체 공장 들어서기 전에 인구가 12만 명에서 14만 명이었는데 지금 50만 넘거든요. 100조 투자하니까 40만이 더 살게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청주에 10조 투자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국책 사업을 통한 여러 가지 1차, 2차 밴드 사업이 함께 활성화되게 된다고 하면 청주 인구도 10만에서 20만은 충분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국책 사업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존재한다? 없는 상태이다. 아예 없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그 국책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돼야만 개발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상황이라고 하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원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존재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입안해야 한다.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입안 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인지 임의사항인지 구분해 주시고 특별히 차등이라는 것은 헌법 정신인 상대적 평등을 반영했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입안하여야 한다. 청주 국제사업 결정된 거 보시면서 그때는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각각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2번 결정권자 찾으셨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도이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인정에 따라 결정한다. 지도이사 추천했습니다. 다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대도시장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군수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1번 찾으셨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줄쳐 놓습니다. 이번은 볼 필요 없지만 이번에도 지구 단위 계획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하고 4호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말합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국장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 그리고 3번 국가계획과 연계한 국가계획 줄쳐놓으시고 그 국가계획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시가조정구역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얘는 국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군관리계획은 입안하면 결정하여야 하고 여기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국도인데 앞서 우리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이를 입안하는 것은 국장이.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 광역도시계획 사항을 스스로 개발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게 되면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면 누가? 국장이 입안할 수 있고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도에 속해 있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설치를 도의사가 수립했다고 하면 걔는 도의사가 직접 입안하고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안권자는 원칙 특광시군이고 예외 국도입니다. 그러면 얘들을 계급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들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인데 도시군을 개발하는 자는 남이 개발해주는 것입니까? 스스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안한 사항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국도가 입안한 사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가 직접 결정하고 특광이 결정한 사항이라 입안한 사항이라면 특광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항은 도의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에 예 뭐라 하는 도시의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연수소 중에 사고 크게 치셨거든요. 그러한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이라고 하면 기초단체로서 스스로 결정할 역량이 부족하다 판단하고 누가 도의사가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라면 대도시라고 이 대도시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자녀분 중에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있고 성년자로서 자기 밥벌이 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 벌이 잘하고 있는 자녀분이 취미생활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지 부모가 간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지도의사 대도시장이고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도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총 6개인데 그 6가지를 국도가 직접 입안했다고 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데 시장 군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전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지구 단위 계획만 가지고 있다. 지구 단위 계획만.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예외적 결정권자인데 시장 군수는 그 예외 또 예외입니다. 6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시장 군수가 예외적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입니다. 대도시장. 예외적인 결정권자가 국장,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만 결정권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더 복잡합니다.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여섯 개. 그 여섯 개에 대한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입안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이고 지구 단위 계획은 이들이 다 결정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도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안권자와 관련되어 원칙 예외 보셨는데 여기 결정권자와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인 결정권자가 지도지사 대도시장으로 여섯 가지 사항 모두를 결정할 수 있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는데 여기 국장은 스스로 입안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지만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언제 만들어진 제도이다? 아, 2002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죄송합니다. 2002년도. 근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2002년도라고 하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대도시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대도시라는 개념 없고 그냥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도이사, 시군, 구청장만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권은 중앙에서 행사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권한 가졌고 저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계된 사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가조정구역 나오면 그때는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이고 대도시장은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대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권자는 지도지사와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인데 여기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은 2002년도에 제정된 사항으로 그 당시에는 대도시 개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은 원칙적인 지정권자 누구이다? 지도지사. 저 시가조정구역 앞에 국가계획이라는 말이 붙어있을 때에만 국장이 시가조정구역 지정권자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냥 시가조정구역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앞에 국가계획이란 말이 붙어있는 시가조정구역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정권자와 관련되어 저렇게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현재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국장이 직접 위반한 것.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네 가지는 국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시장군수가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었지만 시장군수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다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시장군수로 끝난다면 입안권자이고 대도시장을 끝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입니다.
지정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같은 행정청이지만 시장 군수권 난다면 위반권자이고 대도시장권 난다고 하면 결정권자인데 위반권자 결정권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앞에 국장과 지도이사까지 같지 않냐? 뒤가 다르면 다른 겁니다. 뒤가 다르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할 관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로 양분되고 여기 위반권자는 총 세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위반권자가 관할 관청은 총 세 가지인데 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실 겁니다. 첫 번째는 지형 도면의 작성은 위반권자입니다. 고시는 결정권자입니다. 지형 도면 작성하는 것은 위반권자. 그리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는 위반권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학교나 도로 만드는 자는 위반권자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반권자가 관할 관청은 총 세 가지이고 그 나머지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은 모두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위반권자 하는 것 세 가지만 나중에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그리고 지형도면 고시 뭐 이렇게 비교되면서 다음 중 관할 관청 다른 거 찾으라고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나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지형도면 작성 그 세 가지만 위반권자이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정리해 주실 것이 있는데 여기 위반권자 결정권자 모두 행정청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청 아닌 자는 위반하지도 결정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법과 관련되어서는 주어를 행정청과 비행정청을 구분하는 방법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중앙공사를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그런 공적주체와 민간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공공이 주어가 된다면 도시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이행보증금 등에 돈 낼 필요 없으며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주어 있는데 불구하고 돈 내야 된다, 동의 받아야 된다, 보증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행정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뭘 한다? 비행정청이라 하고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지도 결정하지도 못하지만 이들은 최소한 위반을 제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 제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주민등의 위반 제안 찾으셨죠? 얘가 연속해서 두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출제되었는데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정답이지만 잘 모른다도 정답이거든요. 사실 옆에 페이지에 나 찾으셨죠? 지금 15페이지에 나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작년 개정사항이거든요. 작년 개정사항을 시험에 아직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우선 3번 위반 제안은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시험에 출제되었는데 기본적인 사항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가번입니다. 14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죠. 14페이지 맨 마지막 또 보시게 되면 주민 및 이해 관계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할 수 있는 자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위반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이죠. 특광시군만 위반권자 아니라 예외인 국도도 포함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위반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입니다. 그들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1.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기반설 추천놓습니다. 2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 지구단위계획 추천놓습니다.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가로해놓으시고 4번은 무시에 상관없지만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급학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제한 가로 닫아놓으시는데 얘가 행위 제한이거든요. 행위 제한입니다.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주셔놓습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이 위반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 지, 산, 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새로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대학 이름은 기지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총 4가지가 위반 제한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다만 4번에 관한 사항은 워낙 지문 길기 때문에 쉽게 내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단서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기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 공부하기를 하셨죠. 그래서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그런데 하나 정리해 줄 것이 있습니다. 주택공사, 지방공사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지방공사는 얘는 공적 주체이지만 행정청 아닙니다. 행정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만 지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하고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단체장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행정청 아닌 자이거든요. 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제안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 모아다가 막걸리에 돼지고기 잔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파트단지에 왕복 2차선 도로 있다면 아파트 근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왕복 4차선이나 8차선 도로 만들게 되면 충분히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고 이 아파트 분양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초세권이라 해서 초등학교가 주변에 존재하면 아파트 분양 참 잘 됩니다. 그러면 가끔 이 개발사업 하겠다는 자가 동네 잔치를 합니다. 우리 동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낙후되고 성장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도로가 좁아가지고 학교 없어서 그리고 막걸리 단체하시면서 청와대에 민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싹 받아놓습니다. 그 동의서 받아놓다 보면 가끔 도로 부지의 토지 소유자도 학교 부지의 토지 소유자도 서명 날인해버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옛날 일인데요. 그러면 기지 산대와 관련된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가 이반권자에게 제안하고자 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기의 경우에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그러다 보면 이 동의 요건을 충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되게 되면 학교 도로 누가 한다? 제안한 자가. 그러면 그 동의한 땅에 대해서는 그냥 매매로 사들이겠습니까? 강제 수용해버리겠습니까? 수용하면 반값도 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학교 부지로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옛날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있다 없다. 이런 게 통하는 도시가 있으면 꼭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이렇게 위반 제한하고자 한다면 제한 시의 요건으로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한데 꼭 공유지 포함한다 빠진다. 아 공유사업하는데 국공유지는 빠져야 되죠. 개발법에서는 달라집니다. 대신 개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에서는 국공유지는 동의 요건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그래서 우리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받아 제한할 수 있고 이렇게 제한했으면 이방권자가 수용 여부 결정 통지해야 되죠. 그래서 45일 이내에 수용 여부 통지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일이라는 특이한 날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입안 결정 시에 막대한 비용 부담 발생하거든요. 그 비용 부담은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비용 부담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 딱 하나 빼고 비용 부담과 관련되어서는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걸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니연번의 절차 사셨죠. 도시군 관리계 입안 제안 받은 자는 입안권자이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입니다. 이들은 그 처리 결과를 제안 자에게 제안일부터 45일 이내 반인 후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비용 부담 찾으셨죠.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제안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임의 규정입니다. 나중에 우리 건축법 공부하시다 보면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이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 허가 전에 안전영향평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변역 옆에 테크노마트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지진 발생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걔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서울시에서는 그 원인이 그 중간층의 헬스클럽에서 에어로빅 중에 노래를 틀어놨는데 그 파동 때문에 건물이 한번 흔들렸다 하더라고요. 살 빼러 가신 분들이 뭔 잘못이라고 그런 오명을 뒤집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강 주변의 땅은 건물 건축한 적합한 땅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땅이겠습니까? 농사 짓는 땅이라고 하면 사실 토이거든요. 그런 대형 건물을 지탱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안전영향평가가 건축법에 새로 반영되게 되었는데 이 안전영향평가 시에는 의뢰한자 건축주가 비용 부담한다. 그때는 강행 규정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 규정. 부담시킬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항상 임의 규정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늘상 절차와 관련되어 주민 등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면 동요권 이해되신 겁니다. 기지 산대 기는 면적 5분의 4. 지산되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고 45일이란 말 눈에 익혀놓으시고 비용 부담은 이미 사항이다. 이게 토대가 되면 이제 하나만 보고 흔들 겁니다. 우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거든요. 15페이지에 납은 차셨죠. 사실 얘는 용도지구에 관한 충분한 숙지가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지 중에 산의 관이라는 게 중국 대사관 앞에 있거든요. 이번에 관은 주산관. 중국지로 생각하시면서 주산관.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리고 이 세 개 기능 중에 둘 이상을 동시에 개발하면 복합개발진흥지구. 이 세 개 싹 빼버리고 개발하면 특정 개발진흥지구.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국가, 기업, 국민이 경제 3축을 구성하게 되는데 국가와 국민은 생산하는 자이다, 소비자이다. 소비자입니다. 오직 생산 담당하고 있는 것은 얘거든요. 그래서 얘가 활성화되어야만 국가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고 복지정책과 관련된 충분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활동과 관련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계속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한 방에 해버렸거든요. 자본주의도 한 방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주아라고 하는 그런 계층 없이 바로 지금 경제 수준을 확보하다 보니 경제성장과 관련된 역사가 없거든요.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 지역 면적은 만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만 이상 3만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3만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눈에 익혀만 주십시오. 예,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도록 하고 지금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말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입니다. 지정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일 것. 자연녹지 지역부터 생산관리 지역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나는 자계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결정하게 되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시가화 용도이고 주상공원 지가 용도입니다. 그리고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있는데 유보 용도는 자계생이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 계획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뒤에 나오는 생은 생산 녹지 지역이겠습니까? 생산 관리 지역이겠습니까? 생산 관리 지역. 자계생이 산업성 개발 진행지구의 지정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섯 번째 줄 밑에 보시게 되면 보전 관리 지역 또는 농림 지역 포함할 수 있다. 어떤 조건 붙는지 모르겠지만 보전 관리 지역 또는 농림 지역 포함할 수 있다. 그것 가로만 해놓습니다. 종전에는 보전 관리 지역만 허용했다가 농림 지역 추가하게 되었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은 수도권에는 지금 관리 지역이 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 지역마저 지금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자족 그게 국가 지표이겠습니까? 요즘 남아도는 게 식량이거든요.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든 북한에 좀 주려고 하는데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북한에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는 지금 보전 대상이다. 향후 다 개발해 볼 것 같다. 그래서 농지를 어떻게든 잘 취득하고 계시다고 하면 잘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10년 20년 뒤가 되면 농지가 다 풀리게 될 겁니다. 대신 농지를 소유하고자 한다고 하면 농업인 되셔야 되거든요. 농업인 되시게 되면 자재분 서울대 보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농업인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농림지역은 절대 개발용도로 전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전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유보용도와 관련되어 자계생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이런 모두를 산업성개발진흥지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죠.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 찾으러 있을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눈에 보이면 걔는 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계생의 원칙이고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면적요건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말과 용도지역 구분만 해놓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표정은 안 될 것 같습니다. 3번은 제끼자. 3번은 제끼자. 3번은 제끼고 우리 1, 2번만 면적요건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찾으라고 하면 자계생과 보전관리지역 생산 아 농림지역 농림지역 그러면 저는 할 것 다 한 것 같은데 집에 가고 싶은 생각 있으시죠?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